버스 타요? 출발! 미니카 친구들이네. 정말 멋있게 생겼다. 그러게 말이야. 정말 멋지다. 다들 뭔가 멋있게 생겼어. 하하, 우리는 말이야. 마법을 쓸 수 있는 미니카란다. 우와, 정말이야? 마법을 쓸 수 있다니 대단한데? 여기 그레이컬러에 엄청 고급진 미니카가 있어. 넌 누구니? 난 마법수사대 대장이라고. 대장이라고? 멋있게 생긴 걸 보니 대장 노릇 할 만하구나. 옆에 친구는 누구야? 난 마법세계의 안전을 관리하는 마법수사대원이야. 마법세계를 어지럽히는 일을 하면 내가 달려가서 혼내줄 거야. 우와, 귀엽게 생긴 너도 마법을 부릴 수 있니? 그럼 이래봬도 난 마법학교 우등생이라고. 이따가 내 마법을 보여줄게. 우와, 기대된다. 어머, 자꾸 생겼다 없어졌다 반복하는 이 미니카는 누구지? 안녕? 나도 멋진 마법을 부릴 수 있는 마법 자동차 버드인데, 나는 함께 다니는 마법학교 선생님이 있어. 그분이 부르셔서 자꾸 깜빡거리는 거야. 얼른 소개하고 가봐야 할 것 같다. 엄청 멋지다. 그럼 얼른 널 소개해줘. 안녕? 난 선하고 정의로운 마법 자동차 버드야. 이 컬러 좀 봐. 뭔가 클래식한 고급짐이 느껴지지 않니? 앞부분과 뒷부분에 옐로 별이 콕콕 박혀있어서 귀여움도 놓치지 않았지. 뒷부분에는 이렇게 날개 장식이 달려있는데 이게 또 킬링 포인트야. 정말 고급스럽고 멋지지? 엇! 나랑 함께 다니는 교장 선생님이 부르셔서 난 가볼게. 안녕! 짠! 나는 마법학교 5등생 멜로디야. 깜찍한 미모와 지성을 겸비한 완벽한 마법 자동차라고. 상큼 열매를 먹은 듯한 레몬 그린 컬러가 정말 예쁘지 않니? 상큼상큼 그립감도 최고라고. 뒤에는 이렇게 날개도 달려있어. 팅! 요즘은 이렇게 마법학교에서 하늘을 나는 마술을 배우고 있어. 너희들도 마법학교에 와서 함께 마법을 배워보면 좋을 텐데 말이야. 히히! 신상 마법 자동차인 날 얼른 가져보라고. 흐흫! 그럼 난 마법 공부를 하러 가볼게. 뚜루루뚜! 하하, 난 마법 수사대 대장 그레이란다. 세단 형태의 아주 멋진 자동차라고. 내가 일하는 곳은 마법 세계 도심에 있는 수사대인데, 여기서 마법 세계가 잘 유지되도록 대장으로서 잘 관리를 하고 있단다. 나에게 뭔가 미스테리한 분위기가 느껴지지 않니? 난 마법 수사대 대장이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그 비밀은 바로 마법 버스 타요 애니메이션에서 확인하길 바래. 으흐흐. 그럼 오늘도 마법 세계의 안전을 위해 관리하러 가볼게. 안녕 안녕. 안녕 안녕. 나도 마법 수사대에서 일하고 있는 수사대 자동차야. 예쁜 보라색이라서 어디에서든 눈에 잘 띄지. 위에는 이렇게 경광등이 달려있어서 안전이 위협받는 곳이 있다면 언제든지 달려가서 해결해줄 거야. 옆에 있는 날개와 별 무늬도 정말 멋지지 않니? 어? 마법세계에 무슨 일이 생겼나봐. 그럼 얼른 가볼게. 슝! 마법버스 타요 꼬마버스 친구들 세트 8! 친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타요 신상 미니카 친구들 세트예요. 패키지도 보라보라한 게 뭔가 마법이 펼쳐질 것 같은 미스테리한 느낌이 나지 않나요? 아이코닉스 로고와 정품 증지도 꼭 확인해줘요. 옆면에는 이렇게 마법 자동차 친구들, 멜로디, 버드, 그레이, 마법 수사대 친구가 있고요. 또 다른 옆면에는 꼬마버스 친구들이 모두 나와있네요. 와우, 정말 많죠? 짜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아이코닉스 베스트 완구 컨트롤 주차타워가 뒷면에 소개되어 있어요. 마법 자동차 친구들도 컨트롤 주차타워와 함께 놀이하면 더욱 좋겠죠? 그럼 우리 친구들 신상 친구들까지 더해서 미니카 친구들을 모두 모아보세요. 그럼 안녕! 친구야! 또 만나!